저 빈칙하려고 보면 끝이 뾰뾰하잖아요. 예. 원래 시판대에 나오는 거는 끝이 안 뾰뾰하다고. 예. 왜 끝을 뾰뾰하게 갈았습니까? 이거는 제가 독일 갔을 때 그분도 이래 갈았어요. 물어보니까 아주 아프지만은 잘 먹히게 간단 말이지. 말을 더 잘 듣는다. 예. 그런데 이것은 잘 써야 돼요. 일반 초보자리에서는 아무 너무 강하게 당기면 걔가 망칩니다. 걔가 강한 개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초보자에서 힘껏 달리는 게 아니고 개를 막아면서 살짝 당깁니다. 그때 포인트를 봐서 아 이때 교정시켜야 될 때 살짝 일부러 제가 걔가 방향을 반대로 한다든지 그 나쁘게 제가 유도를 합니다. 그때 교정을 살짝 몇 번을 시켜주면은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근데 요새는 이제 무슨 충격기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이것도 동물 학대라고 하면 학대인데 너무 강하고 해서 저는 요걸로 유용하게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산 지가 10년 넘을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썼죠. 네, 요게 보통 개들은 8칸, 암개들은 7칸 이랬었는데 이 방법이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때는 요 앞부분을 이제 눌러가지고 걷는 거고 일반인들한테는 요게 쓰기가 좀 거북할 겁니다. 방법도 그렇고 개 다루기도 그렇고 요거는 조금 훈련을 조금 배우신 분들도 여기 잘 안 씁니다. 아주 강한 개나 이런 거 교정용으로 쓰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또. 만약에 네. 우리가 무슨 충격기가 됐든 네. 핀치칼라가 됐든 네. 모르고 쓰면 학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르고 쓰면 학대고 알고 쓰면은 학대가 아닌데 교정은 아주 교정 방법이 네. 예. 그러면 이제 핀치칼라를 예를 들었을 때 모르고 쓴다고 가정했을 때 네. 핀치가 안 갈아져 있으면 예. 실제로 우리가 개를 당겨보면 예. 이게 일어서서 개가 목을 눌려도 충격이 안 가고 얘가 더 당겨버린다고 오히려 아 그거는 잘못 사용해서 그렇고 그렇죠 예. 예. 그걸 지그시 자꾸 당겨버리면 개하고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씨름을 한 상태에서 지금 핵사줄도 마찬가지라고요 핵사줄도 당기면 계속 당기는 성격이 있습니다 개는 핵사줄도 이렇게 아까 끝에서 철회했잖아요. 예. 뒤로 내리지 말고. 예. 그 목에서 이렇게 쳐주면 아까 아픈 장소에서 쳐라. 예. 그럼 아픈 장소에서 쳤을 때 예. 걔가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스냅을 주지 않고 지그시 당겨버리면 계속 다니죠. 당겨버리면 목이 조이니까 더 당겨버린다. 예. 그럼 이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아. 예. 훈련에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심지어는 이걸 반대로 써버리면 예. 조인 상태에서 내가 나와도 개는 계속 당기니까 손이 안 들어가고 개가 질식사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거 난리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쓰느냐가 알고 쓰면 좋지만 그렇죠. 이게 모르고 쓰면 학대가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아픈 자리를 당기려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기 위에 채웁니다. 그럼 제일 위에 채워야죠. 네. 아니 울대를 지나서 채워요. 예, 그래서 신호만 준다고요. 예. 아프지 않게 예. 울대에 자극이 가지 않게 그렇게 신호만 주는데 살짝 당겨요. 그죠. 신호만 주죠. 예. 요 가는 소리에 이미 안다고 얘가 이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뾰뾰하지 않은 걸로 당겼을 때 이렇게 사실 이게 아프지 않다고요. 걔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플 것 같은데 이게 일어서 봐야 아까 그 핵사줄로 쪼오는 것처럼 그런 효과밖에 없어서 지그시 당기면 여기 효과가 난다고요. 사실은 아,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날카롭게 했을 때는 모르고 세게 쪼오면 이게 피가 날 수 있지만 알고 스냅을 치면 살짝 느낌만 주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이걸 찌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알죠. 안 찌르기 위해서 가는 거고 목에 자극을 주려고 가는 게 아니고 목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쓰면 이게 굉장히 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개가 당기면은 끌려가지 마시고 반대로 가야 됩니다. 개가 앞으로 가면은 개 뒤는 반대로 당겨야 돼요. 그 방법입니다. 교정 방법. 당기면 계속 당기면 개가 자꾸 당겨가요. 가면은 반대로 살짝. 사람은 개 주인을 견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살짝 당기면 따라와요. 또 그러면 또 반대로 가면 또 반대로 살짝 당기고. 그게 훈련 포인트입니다. 자꾸 당기면 나도 당기는 게 아니고,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반대로 가면은 반대로 살짝 둘 다 살짝 챙겨주고 따라오면은 칭찬해주고 또 반대로 가면 따라하면서 또 오면은 또 당기고 칭찬해주고 그게 포인트 여기까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니 좋아요 좋아요 또요 구독도 해달라야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구독과 구독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니,